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이제 3월도 중반으로 접어드는 3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으로 인해서 LH 공사의 직원들의 투기로 인한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국 또는 나라의 정국이 시끄럽기만 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LH 공사의 3기 신도시 개발에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 것을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서부터 시작해서 국무총리 또는 이번에 시장 선거에 나서는 모든 분들이 LH를 철저히 조사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집가가 상승되고 있는 용인시가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백군기 시장, 군기가 꽉 잡혀져 있는 이 백군기 시장이 용인시의 대형 사업부지라고 한다면은 SK하이닉스 반도체의 130만 평 개발, 그리고 플랫폼 시티의 개발이라는 이런 대형 사업부지 주변에 투기 차단을 할수 있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보도에 나온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100년의 시작, SK 반도체 크루스트의 용인, 백군기 시장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정부의 합동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용인시도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 SK 반도체 클러스터 등 관내 사업지구에 대한 투기 세력 차단에 나섰습니다. 용인시는 우선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플랫폼 시티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 전체 직원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으며 사업 부지 내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용인시의 개발 호재가 SK하이닉스 반도체와 용인시 플랫폼 시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용인시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는 엄중 대안으로 투기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수사 의뢰,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6월 말까지 200평방미터 이상 토지 지분 거래 현황, 경기도 용인 플랫폼 도시개발 사업은 기흥구 보정 마북 신갈동 일원에 275만 평방미터, 사업비는 총 6조 원이 들어가는 바로 그립에서 보리는 신갈 인터체인지, 바로 이 부분이 용인 플랫폼 시티의 개발 현장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고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이 경부고속도로의 메인을 축으로 한 양옆으로 해서 이쪽 주변 지역을 플랫폼 시티가 개발되는 지역은 판교 신도시봐도 더 엄청난 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용인시는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주택에 대한 대토보상은 플랫폼 시티의 경우 녹지지역으로 200평방미터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가 대상이 되면서 주거지역의 경우 990평방미터, 상업지역은 1100평방미터 미만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 인구가 100만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또 특별시와 광역시를 빼고 인구가 가장 많은 데는 수원시가 120만 명, 용인시가 지금 1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에는 도로와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 그래서 용인시 인구가 110만이 넘어섰다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발표와 함께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주민공람공고 하루 전까지 플랫폼 시티의 사업구역 내에 토지의 소유권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A 부지의 경우 840평방미터의 부지가 다른 3명에게 각각 210평방미터씩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토지 지분 거래로 토지를 사들인 사람들이 대부분 주민이 아닌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자,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감도를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용인시의 개발 호재로서 이 주변이 130만 평이 개발되면서 정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원산면과 그다음에 배관면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는 거래가 거의 안 되는 상태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자, 용인시는 2019년 5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고시했으며 플랫폼 시티 도시개발 지역을 고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LH 그런 토지 투기 조사와 같이 용인시도 관계기관의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까지 대토 물량 보전 우선순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면서 일부 지적되는 소통 추진단 구성원의 경우 협의를 거쳐 논의되어야 되며 최대한 원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용인시 2035 도시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경제 도심과 이게 기흥구 수진구입니다. 행정도시 여기는 바로 처인구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이게 용인시 처인구이면서 이 지역의 주변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에버랜드 중심으로 해서 용인 모연 지역 또는 양지 또는 남사 이동 지역 그 다음에 원산 배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부동산의 흐름이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서 오늘 2021년 3월 15일 내용은 용인시 처인구 또는 용인시 전체도 SK하이닉스 반도체와 플랫폼시티의 그러한 투기로 인한 그것을 용인시장이 강력한 의지로서 투기를 좀 차단하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